돈이 되는 시장 새끼로 바로 이어갈 텐데요. 자, 오늘은 다울 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차장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지, 급등하고 수급이 좀 몰리는 종목들, 또 테마가 있는 종목들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가장 먼저 급등락 새끼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. 돈이 되는 시장 새끼의 급등락 한 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. 바이올로그 디바이스가 오늘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. 셀바시온에서 제작하는 코로나 예방제가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것이 수혜를 받으면서 바이올로그 디바이스도 함께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. 남선 알미늄이 오늘 16% 넘게 급등하네요. 미국이 러시아산 알미늄을 제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반사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. 반면에 펄어비스를 포함해서 게임주 또 성장주들은 오늘 일제히 무너지고 있는데요. 펄어비스 10% 가까이 급락 중입니다. 자, 세 가지 급등하는 종목 또 급락하는 종목 하나를 체크를 해봤는데 자, 이 중에서 차장님 어떤 종목을 좀 살펴봐야 될까요? 우선 뭐 알루미늄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네네. 우선 뭐 남선 알루미늄이 지금 현재 뭐 20% 가까이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장중에 본다고 하더라도 뭐 2,200원까지, 2,190원까지 좀 갔었거든요. 근데 이 상승폭을 좀 약간 반납하면서 지금 이제 1,985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면 좀 매수 관점 접근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우선 미국이 러시아 쪽에서의 알루미늄을 제재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우리나라의 어떤 알루미늄 업체들이 수혜를 본다는 것보다도 당연히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이 알루미늄을 이 알루미늄을 뭐 압축하고 제품을 개발해서 만드는 그런 우리나라 알루미늄 업체들의 ASP가 크게 좀 높아질 가능성이 크거든요.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인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간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우리 그 전 세계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우선 러시아 최대 알루미늄 재련 업체죠. 이 루살 같은 경우가 전 세계 그 6%를 공급을 지금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의 제재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알루미늄에 대한 제품은 전체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특히 이제 남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이 알루미늄을 압축해서 재련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거의 뭐 모든 산업에 좀 납품을 좀 하고 있어요. 특히 이제 뭐 건축도 그렇고 건설도 그렇고 IT도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남선 알루미늄의 가장 큰 전방 사업은 바로 이제 자동차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. 그렇죠. 특히 이제 범퍼 쪽에서의 납품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좀 적자를 보이다가 올해 2분기 때 흑자로 좀 돌아섰거든요. 네. 이 자동차 범퍼 쪽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되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그동안에 억눌려 있었던 상황에서는 한번 오늘 급등하고 거래량이 높아졌을 때 매수 관점을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남선 알루미늄의 가격 전략은 어느 정도로 좀 잡아보면 좋을까요? 지금 1,990원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분차트로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이 수준에서 끝날 가능성이 크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내일 정도의 어떤 좀 가격을 좀 봐야겠지만 만약에 상승으로 출발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매수 관점 접근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짧게 목표 주가는 뭐 오늘 좀 최고가를 기록했었던 뭐 2,200원까지는 그 목표가를 설정하고 손절가는 1,700원 말씀드립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남선 알루미늄, 러시아 쪽에서의 생산하는 알루미늄, 미국에서 제재할 수 있다 가능성 이야기 나오면서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 일제히 급등하고 있다라는 것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다음 두 번째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수급 새끼 함께 보시죠.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수급 두끼입니다. 한섬이 오늘 2%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외국인 매수가 오늘 많이 들어오는 게 포착이 되고 있고요. 포스코홀딩스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좀 동반 매수를 해주면서 1%대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.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외국인이 무려 11거래일 연속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어서 오늘도 1.8%대 상승하고 있네요. 자,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도 체크를 해봤는데, 자, 이 중에서 차장님은 어떤 종목에 관심이 있으세요? 우선 한섬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.
우선 한성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뭐 이번 주에 신저가를 좀 기록하고 네. 오늘 좀 반등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선 한성은 그동안에 어떤 이 경기 위축에 대한 소비 심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이 한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그걸 좀 선반영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 전에 어떤 특수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. 어떤 리오프닝에 의한 이 오프라인 쪽에서의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 좀 반영이 아직 덜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뭐 하지만 저 3분기 쪽에 3분기 어떤 실적에 대한 추정치를 본다고 한다면 이 온라인 쪽은 성장률이 약간 둔화세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이 오프라인 쪽에서의 이 의류에 대한 판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증가폭이 확실히 좀 두드러지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330억 이상을 지금 기록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3분기 실적 시즌을 맞춰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가격은 충분히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한성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이 여성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되고 있어요. 이 한섬의 브랜드를. 어떻게 보면 고가 브랜드를 주로 이제 런칭하면서 수익을 취해 왔었는데, 하지만 이 한섬도 사업 구조를 많이 좀 바꿨죠.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화장품이나 향수, 그리고 작년에 화장품 브랜드죠. 이 오에라를 런칭하고, 프랑스 니치 향수 편지샵까지도 오픈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의 사업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가시화 될 가능성이 빠르면은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 때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섬인 뭐 그전에 의류에 대한 브랜드 포트폴리오로 어떻게 접근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사업의 다각화에 대한 포트폴리오로 좀 변화가 되면서 이쪽으로의 그런 그 매수 관점을 좀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그러기 때문에 반등하는 구간에선 충분히 매수 타임으로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한섬이 일단은 좀 반등세를 바닥을 잡는 듯한 이 사인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격 전략은 어느 정도로 저희가 좀 체크를 해볼까요? 저는 충분히 지금 24,950원 이 가격은 좀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1차적으로 이제 목표 주가를 27,500원을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27,500원 이상으로 올라왔을 때는 오히려 더 추가적인 매수 관점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소량으로 한번 담거나 관심주로 눈여겨보시고 27,500원에 이상 왔을 때는 어떤 좀 금액을 좀 더 투자해서 매수하시는 관점이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. 손절가는 23,000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수급투기로 한섬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. 어쨌든 오늘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일단은 좀 바닥을 잡고 주가가 턴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목표 가격 27,500원 정도를 제시해 주셨고 그때 가면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전략까지 저희가 한번 잘 기억을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다음 마지막으로 테마 새끼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.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.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테마 새끼입니다. 비철금속 특히 알미늄 관련 종목들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이 러시아산 알미늄 제재 검토에 역시 좋은 흐름을 나타내다가 하락으로 전환해버렸네요. 이외에도 사료 관련주와 또 원자력 관련 테마도 최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사료주는 5%대, 원자력은 4%대 하락세입니다. 자, 마지막 테마 새끼인데 뭐 오늘 시장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좋았던 테마들도 일제히 좀 꺾이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자, 이 중에서 어떤 테마를 좀 볼까요? 이제 비철금속, 알루미늄 앞서서 이제 남산 알루미늄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체적으로 비철금속 업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그 전망이 그렇게 좋다라고 좀 볼 수는 없어요. 뭐 태풍 피해도 있었고 뭐 침수 피해도 좀 있었는데 뭐 하지만 이거에 대한 뭐 비용에 대한 우려감은 뭐 반영이 되겠죠. 하지만 이 주가도 이 부분에 선반영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특히 이제 포스코홀딩스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이 선반영되면서 최근에 어떤 시장이 안 좋았을 때도 지금 잘 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관심을 지금 한번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
우선은 그 7, 8월 달에 뭐 철강 가격, 국내 쪽은 안 좋았지만 해외 쪽에서의 철강 가격은 그나마 좀 선방을 했다라고 지금 판단이 들어서 네. 이 우리나라 내수 쪽에서의 이 우려감이 좀 있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수요 부분은 탄탄하다라고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고 네. 지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가 그 전에 어떤 철강 또 이제 뭐 비철강 쪽에서의 뭐 자회사들, 뭐 포스코 엠텍이나 뭐 이런 기업들의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가장 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다고 한다면 네. 지금은 포스코 케미칼이나 포스코 케미칼처럼 2차 전지나 여러 가지 사업에 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가도 민감하게 좀 반영을 하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 어떤 철강 금속 업종이라기보다는 신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투자 관점을 좀 가져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. 네. 뭐 아직까지는 뭐 출하량이나 여러 가지 그 침수 피해 때문에 단기적으로 3분기, 4분기 때 실적이 뭐 급 반등할 가능성 좀 낮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지만 하지만 내년 1분기부터는 어떤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 뭐 스프레드가 또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그 전에 실적을 유지할 돌아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을 좀 33만 원까지 좀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게 판단됩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포스코홀딩스를 어쨌든 최근에 좀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뭐 안 좋은 악재도 있고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홀딩스가 일단은 좀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가격 전략도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볼까요? 지금 가격은 저는 충분히 좀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네. 되고 있고요. 뭐 1차적으로 목표 주가를 26만 원 좀 말씀드릴 텐데 말씀드렸다시피 증권사들 같은 경우가 목표 주가를 거의 33만 원까지 이상은 좀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가격에서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. 또 26만 원 왔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. 이 손절가는 22만 원 말씀드립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포스코홀딩스 테마 3끼로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. 현재 가격 24만 원 정도, 목표가 26만 원, 손절 라인은 22만 원으로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렸으니까요. 잘 한번 체크해 주시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. 자,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오늘 세 가지 종목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. 남선 알미늄과 한섬 포스코 홀딩스까지 가격 전략과 앞으로의 투자 방향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자, 이성욱 차장과 함께 했는데요. 차장님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,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